안녕하세요 여러분, 연박사입니다.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덧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나 됐습니다. 최근에 저도 많이 늘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은 당황스러움이죠. 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시니까 이렇게 500명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더 열심히 달려서 1000명, 5000명, 10000명까지 달릴 수 있는 연박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개봉해볼 거는,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.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, 10월이 됐는데 10월에 어울리는 걸 준비했어요. 하나 둘 셋, 짜잔. 포켓몬의 숲 시리즈가 죽기도 않고 또 왔습니다. 이번 시리즈는 가을을 컨셉으로 나왔거든요. 저는 리멘트 취급점에서 48,000원인가?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저랑 같이 개봉해봅시다. 짠, 전 6종이고, 아이고 무거워. 여기 보면 포켓몬의 숲 5탄. 라인업이, 이번 라인업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. 여기 보면 라인업 나와있죠? 옆면은 이렇게, 아, 너무 귀여워. 여기 보면 나머지 라인업. 너무 귀여워요. 여러분 미칠 것 같다. 빨리 열어봅시다. 풀박을 개봉하는 건 언제나 즐겁죠. 자, 짠, 이렇게 하면은 박스를 이대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10월 5일, 원래 9월 발매 예정이었는데 10월 5일에 발매한 신상이고요. 짠, 박스 아트는 이렇게 옆면 다 만들면 이런 모습이고요. 그리고 개별 라인업 가격은, 와, 야금야금 올리죠. 800엔입니다 소비세 포함하면 880엔이겠죠. 자, 첫 번째 뭐가 나올지. 껌 들어있네. 자, 하나 둘 셋, 짜잔. 피카츄랑 에몽가가 나왔습니다. 1번은 피카츄죠. 젤리죠. 거스를 수 없다. 전부 빼면 이렇게, 이번 밑둥은 이 색깔이고요. 나무 색깔이 정말 괜찮죠. 이렇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짠, 피카츄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입을 오 하고 있는데 귀여운 피카츄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기쥐 에몽가예요. 너무 귀엽다. 에몽가 대박. 이렇게 에몽가. 여기 발에 살짝 돌기가 있어요. 짠, 이렇게 꽂아주면 1번 피카츄와 에몽가 완성입니다. 이 피카츄랑 에몽가 보면 정말 너무 귀엽고 달리 할 말이 없고 너무 귀여워요. 이번 시리즈가 이 전기쥐가 에몽가 말고 또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라인업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생긴 것도 귀엽고 해서 샀습니다. 첫 번째 피카츄와 에몽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박스 열어봐야겠죠? 두 번째 박스에는 뭐가 나올 것인지. 이번에 제가 예상하는 순서 1, 2, 3, 4, 5, 6 아닐 수도 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! 어! 2번 나왔네요, 2번. 2번 브케인. 와, 이 브케인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. 얼른 열어봅시다. 짠, 브케인 나무는 이렇게 은행잎이 조금 떨어져 있고, 나뭇잎이 이렇게 단풍처럼 모양이 나있네. 이제 곧 단풍이 들 철인데 이미 들고 있기도 하고. 그리고 브케인, 브케인 보이세요 여러분? 이 좋아하는 브케인 코 위에 낙엽 떨어져서 너무 귀여워. 미쳤어. 여기에 꽂아주면 됩니다. 짠, 단풍놀이를 하고 있는 브케인. 심장 넣어줄 것 같아요. 두 번째 브케인까지 함께 봤습니다. 뭐야? 잘 안 꽂아지는데? 당황스럽네. 열받네.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드라이어를 쓰던가 해야겠네. 자, 그러면 세 번째 박스 개봉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네 번째 박스에서는 이렇게 식스테일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것도 뚜껑 덮는 파츠인데 숲 시리즈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애를 안 좋아해요. 이게 별로 잘 안 닫혀.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이 안에 또 나무 구멍 안에 식스테일 넣을 수 있는 파츠 들어있고, 식스테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눈 한쪽은 감고 있고 머리 위에 은행잎이 얹어진 식스테일입니다. 자세도 살짝 이렇게 누워있네요. 귀엽다, 식스테일. 이렇게 놓으면 되네요. 이렇게 딱 알맞게 들어갑니다. 식스테일이 이렇게 빼꼼하고 있고 너무 귀엽다. 아, 이렇게 처리해줘서 좋네. 이 안에 들어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 뚜껑을 닫았을 때 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안 쌓아줘요. 쌓기가 되게 힘들어. 근데 개선이 된 모양이죠. 식스테일 나무에는 이 버섯도 나있네요. 이거를 이제 쌓아볼까? 이건 들어. Nope. 자, 그럼 세 개 열어봤고 저는 이게 네 번째 같으니까 네 번째 열어볼게요. 아니네, 6번이네. 순서대로 열어보고 싶어서 이게 네 번째네. 이거 먼저 열게요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. 하나 둘 셋.
짜잔, 여러분, 네 번째에서는 이렇게 먹고자와 파트리스가 나왔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저는 이렇게 풀박스를 샀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풀박스로 사지 않을 거면 섞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참고 꼭 하시고요. 제 순서 참고했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게 잘 생각하셔서. 짠, 나무는, 이 나무는 여기가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패여 있죠. 원래 그런 건가? 원래 그렇네. 귀여운 먹고자. 먹고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이거 근데 그 먹고자 냠냠가차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. 내가 냠냠가차를 빼놨나? 어쨌든 되게 귀엽네요. 도색이 잘못된 건가? 열매를 이렇게 먹고 있고. 와, 먹고자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이 쪼꼬미 보세요 여러분. 파트리스가 이렇게 리멘트로 등장했어요.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가을이라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쥐포켓몬들 낸 것 같거든요. 사랑스럽습니다. 리멘트 열리라니.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입니다. 짠, 이렇게 귀여운 파트리스와 먹고자입니다. 너무 귀엽다. 네 개 받고 다섯 번째 열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짜잔. 다섯 번째는 이번에 너무 귀엽게 나온 이브이에요. 짜잔. 이브이의 나무는 이렇게 버섯이 많이 열려있네요. 그리고 제가 이브이를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. 너무 귀엽죠? 여기 보면 피카츄랑 입모양이 그러고 보니까 좀 똑같은 것 같은데? 이브이는 여기 발 아래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발 이렇게 놓으라고 약간 자국도 나 있고. 뭐야? EV 완전 귀여워. 너무 귀엽다고. EV 이렇게 맨 아래 남았습니다. 항상 이 나무 시리즈 사면 이렇게 밑둥이 남아요. 장식 같은 거 할 때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몇 개야. 1, 2, 3탄이 8개씩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 전시할 때 8개는 잘 무너져서 제가 밑둥을 2개씩 쓰거든요. 1, 2, 3탄이 각 2개씩 쓰고 6개씩 남으니까 6, 3, 18 벌써 18개죠. 그리고 4탄이 4탄은 그대로 한 줄로 쭉 전시하니까 하나만 필요하니까 5개 남았죠. 그러면 23개. 그리고 오늘도 5개 남을 테니까 28개. 이 밑둥만 28개 남아요. 마지막 열어봅시다. 우리 다 처음 열어보는 거죠? 그쵸 여러분? 맞죠? 마지막은 라인업 6번인 짜잔, 개굴 닌자가 나왔습니다. 왜 개굴 닌자가 이 시리즈 6번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가을이라 그런가? 개굴이? 그냥 인기가 많아서 나온 걸 수도 있고. 짠,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개굴 닌자는 참 예쁘게 잘 나왔네요. 개굴 닌자 피규어로 저는 처음 가져보네요. 인기가 엄청 많죠. 지굴 닌자가 인기가 훨씬 많죠. 그리고 이렇게 이번 꼭대기는 바닥이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네요. 그리고 퐁퐁퐁퐁 구멍이 뚫렸는데 개굴 닌자 이펙트 파츠랑 함께 달면 되겠죠. 어우 여러분, 이거 너무 끼기 힘들었거든요. 이 발이 이렇게 얇은데 또 빠졌네. 됐다. 발이 이렇게 얇은데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끼우려니까 파손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핀셋이랑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끼웠거든요. 혹시 이거 사실 분들은 파손 주의하시고 도구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개굴 닌자. 막상 해놓으니까 멋있긴 한데 좀 뜬금없긴 해요. 이거 어떡하지?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. 짜잔, 이렇게 깔끔하게 껴졌죠? 여러분, 이런 PVC 피규어는 이렇게 접합이 안 될 때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좀 쐬어주고 단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꿀팁이죠? 대박 꿀팁.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파손하지 말고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봅시다.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포켓몬의 숲 5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예뻐요. 진짜 할 말이 없네. 천천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짜잔, 어때요 여러분?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포켓몬의 숲 5탄 노을빛 노후 같이 보셨는데요. 진짜 정말 예쁘죠?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게 근데 지금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살짝 기운 것 같은데 보통 그렇거든요. 그래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. 이거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라도 있어도 꼭 풀세트 사세요. 풀세트 사면 너무 예뻐요.
귀여운 포켓몬 처돌이로서 강추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멘트 신상 포켓몬의 숲 함께 봤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